제가 요즘 밀었던 게 기억나세요? 각본론, 그다음에 모순론. 이게 모순이거든요. 이 참나 자리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모순성을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시공 안에 들어오면요, 자유지냐, 각본이냐, 이 모순 속에서 살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요. 꽉 모순이 맞물려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게요,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면 이게 맞으면 또 이게 틀리는 거죠. 서로 간에. 그게 모순이에요. 네가 맞으면 내가 부정당해요. 내가 옳으면 너가 부정당해. 그 정도의 이 모순이 충돌합니다. 지금 여러분 존재하려면요, 과거와 미래가 충돌해야 돼요. 과거와 미래의 모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는요,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죠. 이 모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요. 과거가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고 미래가 영향을 줘서 이 순간에 우리는 매 순간에 과거를 생각 안할수 없고 미래를 걱정 안할수 없으면서 삽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자유와 각본, 각본은 운명이란 얘기인데 각본 운명론과 자유의지가 이 충돌나죠. 이 충돌 속에서 삽니다. 이거를 이 모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카수. 카르마는 수용하고 항상 육바라밀로 경영하자. 그래서 이걸 각본을 수용하자고 할 때는 각수 바라밀로 경영하자. 이거는 각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메소드 연기가 되죠. 최선의 연기를 하자. 근데 보시면요, 제가 주장하는 각본론이 각본은 있더라 하는 게 각본론이고요. 요두 개가 모순을 일으킨다. 이게 모순론이면요.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이 운명이라는 부분이요, 이 각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카르마대로 나온다. 그리고 자유의지도요, 카르마의 지배를 받죠. 각본도 결국은 카르마죠. 우리 운명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도요, 결국은 인과작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덧붙여야 되냐면요, 인과론. 요세 개를 충돌시켜야 실상에 제일 가까워집니다. 각본은 있다. 그런데 모순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자유의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냐? 자유의지가 근데 실제로 있긴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모순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과학계에서도요, 다 정해져 있다. 자유의지 없다. 이런 학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자유의지는 존재한다. 이 모순을 수용해야 된다. 이게 과학에서 말하면요, 이런 거죠. 입자냐, 파동이냐. 우리 소립자의 세계에서 우리 빛만 해도요, 광자만 해도 전자나 광자가 입자였다, 파동이었다 하죠. 예, 관측되면 입자가 됐다가 또 그냥 관측 안 하면 파동으로 작용했다가. 이거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보호의 문장 있죠? 이렇게 태극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잖아요. 태극을 가지고 양자물리학의 그 대가인, 뭐죠? 보호, 그 양반도 보호의 문양이라고 하잖아요. 입자와 파동을 다 설명할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물리학의 뿌리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음양의 모순. 동시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모순. 지금 우리 뭐 모순인과 각본 끌어내듯이 이게 모순 있고요. 이게 뭐냐면 또 대칭성입니다. 서로 대칭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과학의, 물리학의 기본이거든요. 양자역학에 가서도. 자, 이건 잠깐 밖에 나갔던 거고. 다시 돌아와서. 자유의지와 각본도 저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와 각본이라는 게. 하나로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둘다 껴안으세요. 이랬다가 이랬다가요. 근데 분명히 각본은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없잖아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나 철학자들이요, 이거 말 못하는데요. 그말 못하는 그 사람도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실 우주는 싹 각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자유의지를 느낀다는 게그 증거고요. 내가 자유의지 느낀다고 자유가 있는 거야? 자유의지를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최선의 선택을 왜 해야 될까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후회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못 느낀다면 상관없는데,
자유의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고뇌할 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최선의 선택을 안 하시면 무조건 여한이 남고 후회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선의 선택과 함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자유의지가 인과가 엄정하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떤 선택했느냐에 따라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인과 엄정한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안 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 선택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느냐도 이거 때문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과가 엄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과를 매 선택에 따른 인과를 엄정히 관찰해 보면 됩니다.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경영해 가면 됩니다. 인과가 엄정함을 깨닫고 삶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유의지로만 모든 게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면. 하지만 또 살아보면 각본이 있다는 것도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각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각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건 수용하세요. 이것도 각본의 결과다. 내가 어떻게 최선을 선택을 다하고 인과를 엄정했는데도 당하게 되는 결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면 각본을 더 느낀다니까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 어떤 벽이 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인과의 경영을 다 했는데도 이 결과가 나왔다면 나는 그거를 각본으로 수용해야 돼. 그래서 이 각본이 우리가 각각의 개개인이 짓는 그 모든 인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 삶에서 활용하고 이 각본을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쓸 것이냐? 최선의 선택, 결과 수용. 인과를 엄정히 알고 이 인과에 맞게 경영. 인과 엄정해요. 인과 경영.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각본이 있기 때문에 인과를 조정하고 있는 조정자가 있다라는 것을 또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과 수용하면 인과 조정이라는 건요. 이 인과를 또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해야 됩니다. 인과를 조정하고 있는 이 각본에 대한 수용. 인과가 엄정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떠세요? 이쪽은 수용 쪽이고 이쪽은 경영 쪽이죠. 어떤 식으로든 선택하고 경영하죠. 여기는 수용하죠. 이렇게 하면요, 각본론, 모순론, 인과론이요 서로 엮이면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각본론은 각수박영, 모순론은 모수박영, 인과론은요 카수박영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그걸 수용해야 돼요. 이게 각본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즉, 내 자유를 넘어선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동시에 내 자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각본이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각본에 대해서 계시를 받지 않는 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니까 뭘 해요? 자유의지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각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유리할 것 같으니까 어딜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타로를 치고 점집을 찾아가고 주역점을 칩니다. 각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면 더 선택에 유리할 것 같아서 하는 짓이에요. 그것도 그 영역도 부정 못합니다. 왜? 각본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점까지 쳐가면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모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순을 다 껴안아야 됩니다. 중생은. 탐진치 세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본이요, 계속해서 나의 탐진치를 자극해요. 이유가 없이 계속 떠오르는 또 마음 탐진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각본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선명하면 우리가 아,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 보다 하겠지만, 원인 없이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탁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생의 인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각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전생에 대해 인과랑 관련돼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나에겐 각본인 거죠. 그리고 내가 현 시점에서 현생에 살면서 계속 파악 가능한 인과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과론을 이해하고 이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각본론으로 수용하고 이 전체가 모순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없는 정보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에 최선을 다하세요. 자기가 아는 거. 각본이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벽에 부딪히면 각본을 수용하세요.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세요. 바로바로. 때가 되면 각본에 따라 여러분 내면에서 탐진치가 발동할 겁니다. 콩깍지가 씌었네 뭐 하는 게 각본이 발동한 거예요. 그럼 탐진치가 출동합니다. 여러분이 막기 힘들게 막 탐진치가 몰아세워요, 여러분을. 그런 각본의 부분도 있다고요. 내가 지은 인과론의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각본이 있다라고 또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만날 때는 빨리빨리 수용하면서 그 제약 안에서, 조건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메소드 연기해야 돼요. 메소드 연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한 메소드 연기는요, 육남매, 육바라밀을 최대한 투입해서 바라밀로 경영했을 때 우리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다 각본이라면 내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 따라 인과가 정해지니까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또 각본도 있는 거죠. 이 모순을 수용하세요. 수용하는 방법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최선의 선택을 다하되 결과를 수용하라. 인과가 엄정하다는 것도 알고 경영하되 인과를 또 조정하는 각본이 있다는 것도 수용하라. 왜냐면 공부도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합격해야겠지. 그런데 그건 나 혼자 시험 봤을 때 얘기지. 모두가 열심히 하면 각각의 인과들을 더 상위 차원에서 조정하겠죠. 그러면 또 합격생이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과만 보고 결과를 재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인과를 투입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각본으로 딱 천명으로 하늘이 조정해가는 걸 수용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죠? 중요한 건 우린 각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순된 인생 게임의 룰이 뭐예요? 각본 모른 채로 가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늘이. 그래, 각본을 가르쳐 줬겠죠. 각본대로 하는 걸 중시했다면 가르쳐 줬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각본 빼고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로 경영해봐 탐진치를. 이거예요. 이게 선명하잖아요, 메시지가. 그럼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메소드 연기죠. 하늘이 지금 게임을 어떤 식으로 굴리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각본을 알아내라가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각본은 결과로서 수용하고 너할수 있는 최선 다해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 보살도입니다. 이게 보살도 우리 초중고 다 해서 얽힌 거예요. 보살도는 뭐라고요? 탐진치 받았어요. 자, 게임을 하는데 재료로 탐진치 받았어. 이건 거저 주어졌어요. 탐진치는 기본값으로 쓰래요. 근데 숨겨진 기본값이 있어요. 육바라밀. 이건 내가 한 단계 작업을 해야 돼요. 깨어 있을 때만 나와요. 요두 개를 쓰래요. 요두개 써가지고 하되 간간이 꿈, 점, 결, 감으로 각본을 살짝살짝 비춰요. 자, 요 정도가 다입니다. 성인도 이 정도가 다예요.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다이 정도가 다예요. 이거 가지고 최선의 결과물을 냈을 때 랩업이 돼서 고랩이 되신 거예요. 공자님이 뭐 각본 다 봐서 고랩된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하신 거예요. 쪽대본 받아보면서 간 겁니다. 공부할수록 자꾸 쪽대본, 이 감이 좋아지고 결을 읽어내는 힘이 커지니까 꿈이나 점 없이도요. 자꾸 쪽대본까진 받아봐요. 왜? 감이 있죠. 공부하다 보면. 직감력이 늘고
결을 파악하는 능력이 늘거든요. 돌아가는 판세를 보는 보편 법칙에 밟다 보니까요. 아, 요런 느낌 쎄한데 바로바로 있는 그대로 결을 읽어낸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직관력이 좋다 보니까 감이 좋아요. 요걸로 읽어냅니다. 자침 신호와 결을 읽어내는 힘으로 쪽대본까지 받아봐요. 쪽대본 받아본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차선에 서야 되는가는 하늘이 감으로 결로 보여줘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거기까진 받아봐요. 그게 지금 좌회전해야 되나 우회전해야 되나 직진인가 요거 정도는 받아봐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가는 거예요. 하늘은 이걸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능력을 가지고 레벨을 책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본을 알아버리면 오히려 우리 생각으로는 삶은 수월할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 공부 이 랩업 하는 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각본을 미리 알고 잘 살았다. 이거는 그냥 뭐 미리 알고 로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요. 과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쭉 해내는 거 보고 여러분 그 주인공에 대해서 존경심이나 이런 게 일어나든가요? 과거 알면 나도 했지 이러지. 그 드라마 보면 타이타닉이 뜰 거란 걸 알고 있는 주인공과 감으로 이 영화가 뜰 거란 걸 잡아내는 누가 더 능력자죠? 그런 사람. 요 정도 인생 게임을 이해하시면 게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탐진치를 육바라밀을 꺼내서 경영하는 게 인생 게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제한된 조건 안에서 육바라밀의 능력을 꺼내가지고 경영하는 이 능력을 키우게 하려면 이게 최선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의 인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펼쳐집니다. 게임의 현장이요. 삶 속에서 계속 다가와요. 여러분 탐진치를 자극하는 일이 올 때마다 게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걸 어떻게 육남매 참나 접속을 해서 육남매를 끌어내서 육바라밀까지 연결시켜 본다?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